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오늘이 재향군인의 창설 기념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요, 연속 두 번째 직접 축사에 나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요, 재향군인의 창립 기념식에서 직접 축사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 정도로 매우 중시하고 있어요. 재향군인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관련 단체들, 기관들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또 유공자들도 각별히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축사에서 지금 상당히 특징 것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윤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바로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가짜 평화론, 가짜 대화론, 사기쇼죠. 이재명 하면 또 뭐죠? 가짜 뉴스. 그렇죠. 허위 조작 뉴스. 이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문재인이 통계 조작 이런 뭐 등등, 그919 합의. 그래서 이적죄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통계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재명이는 몸통 전체가 범죄인으로 딱차 있잖아요. 요것들 전부 다 구속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번 황저우의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전을 하는데, 이 느닷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심야 시간대에 중국 응원의 클릭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느냐? 93.2%가 중국. 우리 한국은 6.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작, 매크로가 작동이 됐다. 이게 뭐 전문가들까지도 그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이 관련 부처들로 하여금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도 이 다음에 이런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 방해행위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크로 조작, 이 실태. 왜냐면은요, 지금 시기적으로 6개월 후에 이번에 이제 총선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여론 조작, 대선에서 드루킹 사건을 우리가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도 이 법적인 정통성까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드루킹 조작의 주범, 김경수가 실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이 댓글 조작, 이게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에 클릭 응원수 이 조작과 관련해서 정부가 강공론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제가요, 종합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나와 있는 이 다음 댓글과 관련된 조작 의혹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이제 신자유연대 측에서 유창훈 판사에 대한 대대적인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이 파상 공세의 내역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조민희가 또 SNS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형한 거 하나도 없어. 왜 성형 의혹이 나오지? 그 다음에 저 정치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오늘 지금 오후에 방송이 좀 뜸한데, 오후에 사실 말이죠. 제가 쇼츠 방송을 좀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숄츠 방송을 좀 많이 좀 해라. 아, 그래서 제가 숄츠 방송을 그동안에도 이제 고민을 해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몇 개, 한뭐 서너 개 정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조금 저좀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개를 올렸다가 또 삭제하고 올렸다가 삭제해서요. 제 숄츠 방송 그래도 몇백 명씩은 보셨는데 보신 분들이 조금 짜증 나셨을지도 몰라요. 한참 보고 있는데 내려가니까. 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멋지게 쇼츠 방송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날이 기술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그런 방송, 아이 뭐 논평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뭐 당연히 제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송, 그러니까 형태의 다양성도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쇼츠 방송도 제가 앞으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쇼츠 방송에야 구독자가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쇼츠 방송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오늘 오후에 쇼츠 방송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좀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혼란을 조성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지금 이제 이 재향 군인의 오늘이 말이죠.
제1항군인의 창설 지금 이제 7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오늘 창설 기념식을 가졌고 전국에서 온이 회장들이 한 5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이 제1항군인의 회원들이 오늘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핵심은 뭐냐? 북핵 이건 노골적으로 핵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인 이 북한의 협박. 왜냐하면 헌법에다까지 선제 타격권을 갖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짜 평화론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 가짜 평화론은 얼마 전에 9.19 평양선언 계기로 해서 문재인이가 가짜 평화를 또 역설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14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이가 또 가짜 평화론을 역설하고 나섰어요. 요게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밖으로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장난 협박질을 하고 있고, 안으로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또 가짜 평화로 협박하고 있고, 이래서 안팎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을 훈련을 안 해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것만큼 가짜 평화가 어디가 있겠느냐? 아주 분노의 분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게 정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 정상화됐고, 한미 안보 협력도 정상화됐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진짜 평화의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재인과 이재명 이 좌파 일당들이 매일같이 가짜 평화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뉴스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하고 허위 조작 뉴스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문재인 때부터 내려왔죠. 아니 뭐 대표적인 게 통계 조작 아니겠어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뉴스.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뉴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36번 정도밖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게 없는데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가짜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바로 조국과 이재명. 그 X딸들이라 했습니까? 이런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윤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 메시지가 상당히 길은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거 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문재인이가 5년 내내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 바로 김정은이의 앵무새노릇을 한거 아닙니까? 오직해약돼서 제1수석 대변이라 이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1수석 대변이라고 한게 바로 지금 이 주장 내용 때문에 1수석 대변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어요. 이게 결국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가짜 평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고 딱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가짜 평화론을 갖다가 정면으로 직격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기념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 이거는 이제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는 뉴스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축사나.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아니라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으로 격상하고 이게 이제 핵 협의 그룹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은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응징 보복하라. 이게 이번에 25사단을 방문했을 때 내린 특명 사항 아닙니까?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1항군인의 인사들한테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진짜 평화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오늘요, 또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이제 하나는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윤 대통령이 파도,
이 간부들, 파독 광부하고 파독 간호사하고 광부들 초청 오찬을 가졌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요. 파독 간부들하고 이 초청 오찬을 가진 것은 이번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도 여러분 이제 이 파독 간부, 간호사하고 광부들 굉장히 윤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비슷한 메시지를 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이 파독, 이 간호사하고 광부들 오늘 기념 오찬에는 이 김건희 여사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산업화의 밑그림이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돌로 해서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다. 이렇게 축혀 세웠습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또이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이 합창단 30여 명이 롤레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등을 의뢰하는 공연도 진행을 했고요. 이 공연에 윤 대통령도 끝까지 참석을 해서 이 공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모멘텀도 가졌다. 아주 그래서 오늘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통령의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 대통령 아주 색다른, 그러니까 재향군인에도 현직 대통령에서는 처음, 그리고 파독 이 간호사하고 광부 초청 오찬도 처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요 구석구석 국민들 다 골고루 챙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차이나 게이트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축구 응원 때문에 그야말로 이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가 뭔지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는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회에서는 이거야말로 차이나 게이트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또 조선족들, 이러한 또이뭐 중국 관련 시민 단체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여론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요, 2020년도 선거 때부터 중국의 개입, 선거 개입, 중국이 국제적으로요 이 선거 개입한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캐나다 선거,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선거 개입, 뭐 여러 차례 그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2020년도 21대 선거 때부터 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축구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거 맞네. 중국 개입 충분히 할수 있네. 요게 이제 거의 확신을, 의혹 수준을 넘었어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 시간대 한 2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댓글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봤더니요. 지금 해외 2개 IP, 네덜란드하고 일본 IP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광클릭이 있었어요. 2천만 개 이상.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다음에서 나와 있는 이 댓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응원한 이 99.8%가 이 해외 매크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이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수사를 하기 위한 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 간에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댓글 이 광클의 이 실체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뭐 통계치는 약간 달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선 남자 축구 논란과 관련해서 이 카카오가 파악한 거니까 이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총 3,130만 건의 클릭 응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요, 한국 클릭 응원은 6.8%, 211만 건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클릭 응원은 93.2%, 2,919만 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가 총 5,591개인데, 그 중에 국내 IP 비중이 95%로서 5,318개로 이거는 일반적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인된 이 IP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는 2,294만 건인데, 그 중에서요, 해외 IP 비중이 86.9%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IP를 갖다가 분석해 봤더니, 두 개의 IP가 아주 거의 독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IP를 쭉 봤더니요, 총 93.2%인데, 이게 두 개의 IP에서 나온 게 지금 몇 개가 나왔느냐, 2,919만 건.
그러니까 3,139만 건, 3,130만 건 중에요. 2,919만 건, 93.2%가 중국을 응원했고, 한국을 응원한 것은 221만에 불과한 6.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2,919만 건은 딱두 군데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한개 IP에서 1,539만 건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 나온 게 449만 건이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 IP에서만 1,989만 건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지금 이 일본하고 네덜란드,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이제 IP를 경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 IP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 IP 운영자의 실체, 요거를 수사를 통해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중국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말이죠. 지금 이러한 지금 댓글 수락과 관련해서 댓글 국적 표기 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발본 세권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지키는 길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방통위 그리고 국정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오늘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어요. 이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법무부하고 과기부, 문체부, 이런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짜뉴스, 아까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세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말이죠. 이거는 중대한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다음 스포츠의 접속 IP 비중을 보면은요, 평소에는요, 한국이 99.6%고, 일본이 0.1, 미국도 0.1, 기타 국가가 0.2 수준이고요. 중국은요, 다음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미국, 북한하고 연계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북한이 개입할 소지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민 관련 내용인데요. 조민이가 요즘 뭐 유튜브 아주 불이 났잖아요. 벌써 뭐한몇 개월 만에 30만을 육박했다고 그래요. 이 구독자가.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추론도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것은 조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유동성을 좀 남겨놓은 것이 이제 특징인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이 성형수술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딱 장식하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무려 8kg 차이가 난다. 그때는 이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아니, 다이어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이러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기부를 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나라 돈도 떼먹는 종래가 이게 과연 얼마를 기부했다는 건지 참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영상도 저 참고적으로 자료화면도 그야말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할것 아니냐. 그리고 정책을 좀 바꿔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벌고 있는 돈, 이거 별보 몇푼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이런 조력자들한테 또 나눠주면 별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 이러면서 광고비는 받아서 자기가 생활비로 쓰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민이의 이러한 이 발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곧이곧대로 다 받아쓸 수는 물론 없죠. 자, 그러나 일단 조민이가 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한두 마디만 더 덧붙인다면은 오늘요. 30만 명을 기념해서 이 구독자들하고 Q&A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본인 성격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런 편이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편이라서, 제가 무슨 하나의 실수했으면 그냥 뭐 실수했지. 실수했으면 고치면 되지. 이러한 좀, 뭐라고 그러죠? 긍정적 성격이다. 그리고 성형수술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왜 성형의욕이 있는지 모르겠고, 중학교 3학년 졸업사진이 크루미르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가 역대급 몸무게였고, 지금하고 8kg 차이가 나는데,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뜨적뜨적하다는 의혹에 시달리는데, 아직 성형수술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수익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편집자원한테 편집비를 드리고 나면 사실 제가 크게 가져가는 거는 많이 없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외부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비는 생활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입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현재로서는 정치에 관심 없다. 현재로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아버지 딸로서 후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치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책을 바꿔줘야 한다고 믿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치 입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고, 현재로서는 입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발언하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조민이 이 영상과 관련된 자료화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kg 차이가 난대. 예. 기부도 많이 한대. 자, 정책을 좀 많이 바꿔달래. 그리고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